영상을 하나 봤어요. 종이로 만든 그림 집에 살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소리는 또 후시녹음으로 입혀서 소리는 굉장히 리얼하게 나는데, 근데 사실 화장품은 실제 화장품이 아니라 종이로 된 화장품인 거죠. 약간 어렸을 때 뭐지? 집 만들기 같은 거 다들 하셨을라나? 준비물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해야겠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A4 용지를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 A4 용지는 이면지입니다. 이면지. 잘못 출력된 게 앞부분에 이렇게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백지라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할 거라서 연필, 일반 연필 그리고 지우개 그 다음에 매직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컬러링은 일부러 안 할 거예요. 보시면은 실제 화장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화장품을 보고 제가 따라 그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순서대로 평소에 제가 화상하는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은 스킨 로션을 먼저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솜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깨알 채핑 사운드도 들어가요. 화장솜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
스케치를 먼저 좀 해볼까 봐요.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요. 조용히 있으렴. 좀 더 리얼함을 위해서 사이즈도 약간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지금은 약간 대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각도를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제가 나오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을지. 살짝 그림이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각도를 바꿔볼까 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나는 있는 그대로 그린 건데 막상 그리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솜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계속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화장솜으로 뭐를 바르죠? 스킨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킨을 한번 그려봅시다. 스킨은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약간 사이즈 먼저 약간 재서 뭐가 나오나?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먼저 대충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눈대중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직으로 마지막에 선을 딸 거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스케치하듯이 그려줄 거예요. 그린느라고 혹시 제가 너무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약간 좀 나름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름 집중하고 있답니다. 제품명은 안 써주는 게 좀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나중에 한글이나 영어로 그냥 스킨 토너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는 게 좀 더 약간 장난감스러운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 톤 실루엣을 그려줬고요. 그래서 얘도 하나 끝냈고 그 다음에 로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션 통을 제가 안 가져와서 이 모양이 조금 다른 요 에센스 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살짝 대고 그릴게요. 일단 크기 측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뭐 하고 노는 걸 좋아하셨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도 있고 재밌는 게 너무 많지만 이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소꿉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어렸을 때 이런 거 하고 노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재밌어요. 어렸을 적에는 낙서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아노를 전공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피아노 전공을 엄청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입시 연습실 같은 데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거기 가면은 막 예중 예고 다닌 언니들도 있고 막 음대 다닌 언니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입시 학원을 다니면은 각 방마다 피아노가 한 대씩 있고, 네. 각자 들어가서 이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그거를 거의 한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뭐 학교 끝나고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 한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6시부터 한 10시? 밤 10시? 뭐 이렇게 있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솔직히 너무 지루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혼자 친구들이랑 놀 시간인데 친구들이랑 놀기도 바쁜데 초등학생이. 근데 혼자 그 방 안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연습하기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연습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리고 저는 뭐든지 약간 반복적으로 뭘 하는 습관성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연습실에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연습하라고 사실 이제 혼자 냅두는 건데 저는 피아노 연습하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 A4 용지를 몰래 챙겨서 아니면 노트를 몰래 챙겨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사실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림이라기보다는 낙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낙서를 참 좋아했어요. 낙서. 그래서 이렇게 무전통까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을 촉촉하게 보습시켜주기 위한 립밤. 립밤을 그려줄 거예요, 이번에. 잘 녹화가 되고 있나? 녹음이 되고 있나? 잘 녹음이 되고 있네요. 한번 체크해줬어요. 중간중간 가끔 녹음이 잘 안 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몇 번 날려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생긴 립밤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는 한번 두 가지 버전을 그려볼까 봐요. 이렇게 생긴 거랑 그리고 이렇게 된 모양이랑 이렇게 된 모양 한번 그려줄까 봐요. 아마 이 영상 있잖아요. 종이 그림 영상 생각보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영상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후시 녹음을 할 거잖아요. 후시 녹음을 할 거니까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얘는 특히 더.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갑자기 저의 노력을 알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요즘에 영상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작업하는 게 즐거워요. 뚜껑을 연 모습을 버전으로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는 연 모습으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 쉐입을 좀 따주고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이렇게. 그래서 립밤까지 그려줬고요. 그
그다음에 보통 스킨 로션, 그다음에 립밤 바르고, 그다음에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이가 나오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거를 하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열려 있는 거를 그러면은 얘는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열려있는 모양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닫은 모양도 할수 있도록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재미로 보는 거고 이걸로 뭘할건 아니니까. 그래서 디테일을 살짝 추가해서 띠도 이렇게 그려줬어요. 뚜껑까지. 그다음에 선크림을 바르면은 그 다음에 뭘 하죠? 파운데이션도 그려줄게요. 파운데이션도 뚜껑이 있는 따로 분리가 되는 거를 그려볼게요.
약간 대칭은 잘 안 맞지만 이렇게 그려줬고 그다음에 약간의 디테일을 위해서 뚜껑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까지 그려줬고요. 얘는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뚜껑이라고 써줬어요. 뚜껑과 파운데이션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뭐로 바르죠? 저는 스펀지로 바르거든요. 다이아몬드형 스펀지로 바르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상상으로 그릴게요. 살짝 입체감이 있는 스펀지로 그려볼게요. 뭔가 살짝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입체감 있는 걸로 그려줘봤어요. 그 다음에 스펀지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저는 주로 팩트를 하니까 팩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팩트를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이게 팩트인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원형이잖아요. 그냥 이거를 펼쳤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네요. 약간 종이의 여백을 위해서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거는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조금 웃길 수 있는 부분은요. 어떤 거는 완전 2D고 어떤 건 살짝 3D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좀 평등한 공평하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림 그리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의 하찮은 그림 실력을 그저 소꿉놀이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약간 이런 이렇게 안쪽에는
안쪽에는 이렇게 팩트가 있는 느낌을 줘야겠네요. 원형을 작게 그려서. 제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서도 보이죠? 그죠? 대충 봐도 약간 엉망진창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는 따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리가, 제가 약간 자리 배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자리 배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부분은 진짜 살짝 손을 넣을 수 있으면은 더 뭔가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은 뭔가 더 손을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뒷면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큰일인데? 이건 없애야겠네요. 그냥 동그라미만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오히려 다음에 종이를 좀 다 써서 여러분들이 너무 종이만 봐서 지루하실까봐 약간 각도를 다시 제 얼굴이 보이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다 뭘 먼저 하시나요? 이제부터는 딱히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볼터치 먼저 그려볼까요? 이 제품? 이 제품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 제품은 어차피 열어서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 이 뚜껑이 없는 느낌으로 하던지 아니면 뚜껑이 완전 젖혀진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얘는 완전 자리 차지 완전 많이 하겠는데 그냥 종이 한 장 나오겠는데요? 근데 뭐 이면지라서 상관은 없는데 되게 리얼하죠. 사이즈를 진짜 완전 리얼 사이즈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축소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사실 대고 그리는 게 편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따가 매직할 때는 자로 한 번에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없으니까 화장품을 자로 이용해 볼게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네모. 여기는 자로 나중에 네모를 그려서 매직으로 넣어주고 다음에 이 동그라미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즈랑 똑같네요. 지금
딱 약간 눈대중으로 보니까 비슷할 것 같던데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대충 제가 봤을 때 배치 비율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너무 지금 말이 없어서 괜찮으려나? 약간 노토킹 영상 같은 느낌인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섯 개의 블러셔를 만들어줬어요. 얘도 얘 넘어가고 얘를 바르기 위한 또 브러쉬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브러쉬를 이제 그려줄 겁니다. 브러쉬도 여기다가 딱 대고 그려줘볼게요. 러프하게 사이즈를 먼저 잡고요. 끊어주는 부분. 얘는 약간 그냥 통짜? 그냥 부채꼴 모양 브러쉬이기 때문에 슥슥슥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를 그린 김에 다른 모양의 브러쉬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얘는 약간 사선 모양의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같은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의 브러쉬를 가지고 왔어요. 모양이 좀 여러 개일수록 좀 더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그냥 러프하게 실루엣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모양은 보면서 붓은 사선 모양이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틱 모양 봐주고 얘는 밑에 이렇게 아이섀도우 팁이 달려 있어서 이런 것도 그려줄게요.
두 가지 모양의 브러쉬를 그려줘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섀도우도 해야겠죠?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보고 또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얘는 이 부분만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가 있는 부분만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예외로 조금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너무 크네요. 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사이즈도 너무 작아요. 이거 크기에 비해서 얘는 좀 더 크게 해서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잡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와, 4개 하면 끝이야? 너무 적은가? 4개밖에 없는 섀도우 팔레트로 하자, 이번에는. 제가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 브러쉬, 이 디테일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실루엣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썹 눈썹도 이렇게 딱 보이는 그대로만 해줄게요. 아이고 가루가 날렸네요. 진짜 이거 하면서 어렸을 적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재미있게 그려주면 됩니다. 안에 들어있는 요거까지 그려줘야 돼요. 쪼꼬미 브러쉬까지 제가 또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쪼꼬미 브러쉬는 이것도 제가 실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쪼꼬미 브러쉬까지. 아 근데 큰일 난 게 자꾸 이 브러쉬 아이브로우 가루가 날려가지고
꼬미 브러쉬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브로우도 끝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사실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리기보다는 요 팁, 요 솔, 요 솔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대고 그리면은 난리 나겠죠. 살짝 사이즈만, 사이즈랑 길이만 딱 봐주고. 그 다음에 집어넣을게요. 솔만큼. 솔은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약간 되게 솔방울처럼 생겼네요. 근데 사실 이건 약간 매직으로 그리기에는 무리가 있겠는데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매직으로 못 그릴 것 같은데 무슨 약간 좀 웃기지 않을 거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거 따로 하고 그다음 얘를 덮을 수 있는 요거를 또 따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얘를 또 그려봅시다.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야. 제가 얼마 전에 슬리데린 메이크업 했을 때 못 붙이고 남은 이 속눈썹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속눈썹은 약간 더 장난 같은 느낌을 위해서 약간 삐죽삐죽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속눈썹 풀 없는데 그냥 이것도 제가 그냥 상상해서 그려볼게요. 옛날에 뭔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그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그려보려고. 속눈썹과 속눈썹 여기는 아이 메이크업 위주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립스틱. 립스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뚜껑 높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봐요. 제가 좋아하는 맥 다운 투 언 아트.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립 제품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태까지 립 제품 소개 영상 두 번 올렸긴 했는데 오랜만에 한 번 더 찍어볼까 봐요.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데일리 제품이 살짝 바뀌기도 해서 3탄을 립 제품 소개 3탄을 찍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분들 계신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립 제품 소개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립스틱이 살짝 올라온 것까지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뚜껑으로 덮는 덮을 수 있도록 뚜껑도 그려줄 거예요. 뚜껑을 그리죠. 저는 항상 립 제품을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니까 얘도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얘는 스타일난다 제품이고요. 이거 제품 이름은 스텝 앤 코 라는 제품입니다. 3 컨셉 아이즈 3 컨셉 아이즈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드 레시피라는 그 라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매트하고 컬러가 굉장히 딥하면서 진짜 이름이랑 이름답게? 약간 이름답게 진짜 무드 있는 그런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도 살짝 나온 듯하게 뚜껑을 그려줘 봅시다. 이따가 마카로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네요. 그냥 대충 느낌으로 원을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삼색 쉐딩, 그 다음에 거울. 하이라이터는 같으니까 두 번 쓸래요. 어차피 색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 했어요. 이제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온 제품은 이거. 뷰러는 너무 그리기 힘들어서 안 그리려고요. 뷰러는 너무 그리기가 힘들어서 안 그리려고요. 그러면은 보자. 파운데이션, 팩트, 쉐딩, 눈썹, 마스카라. 아, 아이라이너를 까먹을 뻔했네요.
아이라이너는 꼭 그려야 될 필요는 없잖아. 아이라이너는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건가? 아니야, 펜슬 아이라인을 한번 그려볼까 봐. 약간 아이라이너를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제가 아이라이너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슬 아이라이너 약간 진짜 펜슬 아이라이너 진짜 연필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일단은 일단은 원뿔 모양, 원뿔이란다. 원기둥 모양 길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뚜껑으로 써야겠다. 얘는 나중에 뚜껑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필처럼 심을 그려주는 거죠. 펜슬 아이라이너 대충 그린 펜슬 아이라이너 다 했잖아요 이제, 그죠? 아이라이너, 섀도우, 마스카라, 립도 다 했고, 블러셔 있겠다, 브러쉬도 있지. 제가 화장할 때 쓰는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향수까지 이렇게 칙칙 해주면 너무 완벽하겠죠, 그쵸? 향수도 마지막 재미를 장식할 향수. 약간 밖에 있는 이런 테두리는 매직으로 하고 마카로 하고, 그리고 이런 안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얇은 펜 같은 걸 이용하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향수도 뚜껑을 그려줍니다. 위에는 살짝 원기둥, 밑에는 플랫하게. 그래서 향수까지. 약간 좀 디테일을 위해서 향수 안에 있는 거를 좀 그려줄까봐요. 디테일하게 안 한다면서 계속 욕심 생겨가지고.
향수도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보여드릴까요? 향수 그리고 향수 뚜껑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 그린 것 같은데 제가 뭐 하나 약간 아쉬운 게 있어서 머리띠를 그려줄까봐요. 머리띠 이렇게 이렇게 씌워주는 느낌으로 이 머리띠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뭔가 웃긴데? 좋아 좋아. 내가 머리띠랑 머리띠인 거지, 그죠? 내가 머리띠라고 하는데 그 머리띠 아닌 거 같은데요 하면은, 응? 그러면은 그럼 안 되는데. 머리띠처럼 보여야 되긴 되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머리띠라고 하면 머리띠로 봐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머리띠, 그다음에 화장솜, 그다음에 스킨 로션, 그다음에 통, 아 립밤, 립밤 통, 측면 호수. 제가 생각보다 되게 뭘 많이 그렸네요. 파운데이션, 선크림, 팩트, 그리고 삼각 스펀지, 사각 스펀지, 그 다음에 퍼프, 그 다음에 블러셔 팔레트, 그 다음에 브러쉬 두 종류, 마스카라, 속눈썹, 속눈썹,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이브로우 팔레트, 아이브로우 팁, 다음에 립스틱 두 종류, 펜슬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쉐이딩, 그 다음에 향수까지 짠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매직으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카로, 내 마카 어디였지? 마카로 이제 아웃라인을 따줘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마크 잘안 나오는데요? 가서 좀 잘 나오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가서 마카를 이걸로 바꿔왔어요. 그리고 얇은 거는 이 네임펜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건 잘 나와야 될 텐데. 제발 잘 나와라. 다행히 잘 나오는 걸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 마카 소리가 어떤 분들은 팅글을 느끼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모르겠어요.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제가 마카 하는 거는 좀 가까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놔야겠다. 그 다음에 얘는 로션통. 얘는 아까 립밤이었죠? 진짜 동그라미가 좀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뚜껑, 그 다음에 얘는 옆모습. 얘는 약간 얇은 걸로 해야겠는데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됐고요. 약간 여기다 이름도 써줘야겠다. 스킨 토너.
다음에는 로션. 이건 안 써도 되고 립밤. 이제 두 번째 창은 파운데이션, 선크림. 선크림부터 해볼까요? 선크림도 이렇게 그려줬고, 그 다음에 뚜껑. 아, 여기 디테일 있구나. 이렇게 치고, 이렇게. 뚜껑. 디테일. 다음엔 아, 선크림이라고 써야 되는구나. 선 다음엔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도. 근데 이거 너무 굵어서 이걸로 써줘야겠다. 다음에 파운데이션 뚜껑. 뚜껑은 크게. 그 다음에 사각형 퍼프. 이게 제가 테두리를 하면서 살짝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조금 고쳐가면서 하고 있어요. 일부. 그리고 이건 아까 아펙트였죠?
컴팩트. 뚜껑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이건, 팩트용 퍼프.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 아이 메이크업 위주의 화장품이었죠? 브러쉬 먼저.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릴 때 어떻게 한담 어떻게 한다요? 다음에 사선 브러쉬. 이거는 조금 더 몽뚱 그려줘야겠어요. 얘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오리기가 어렵게 그려버렸어. 브러쉬 두 개는 됐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얘는 마스카라 뚜껑이었죠. 잠깐만, 근데 이게 길이가 할 뻔했네. 아니면 뚜껑을 조금 더 길게 그려도 되죠.
이 소리 문제란 말이죠. 이 솔은 칠해야겠어요. 그럴싸해, 그럴싸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팔레트. 자도 없이 정말 눈대중으로 감으로 막 하고 있죠, 여러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브러쉬. 브러쉬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속눈썹도 해볼게요. 속눈썹은 다 이렇게. 칠해줄게요. 약간 모양이 살짝 변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변화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다 그런 거죠? 그쵸? 뭔가 속눈썹 모양이 살짝 많이 바뀌었는데,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깨알 글루라고 적어뒀습니다. 그다음에 아 여기도 마스카라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이게 뭐라고 되게 열심히 하죠. 그다음에 거울. 아이제품도 끝. 얘가 은근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자도 없고 원형 도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약간 한 번에 획으로 그냥 쫙. 좋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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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원형이 문제인데, 그냥 해봅시다. 이런 말이 없어지죠. 제가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 다음에 얘도 원래 자대고 해야 되는데 눈대중으로 이 정도. 네, 얘도 한 이 정도. 블러셔도 끝났습니다. 립 제품, 립스틱, 총알 립스틱 먼저. 다음에 3 컨셉 아이즈 직사각형 립스틱도 다음에 또 펜슬 아이라이너.
다음에 얘는 아까 섀도우였죠. 이제 원을 엉망진창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막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네. 얘는 진짜 못 그렸다. 내가 생각해도 얘는 좀 실패작인데요.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섀도우를 실패했다. 여기다가 삼색을 해야겠다. 왜냐면 여기를 너무 못해서. 자, 그래서 여기 칠해줬고요. 그냥 그 다음에 향수. 아이고, 잘못 그렸다. 거진 다 됐네요. 이제 머리끼만 그리면 됩니다. 그냥 슉 그려봅시다. 네요. 이제 아까 여기에 향수라고 안 쓴 것 같아서 퍼퓸만 쓸게요. 퍼퓸.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렸고. 이제 지우개질 좀 해줄 거예요.
파업파요. 근데 궁금한 게 지우개질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연필 소리나 뭐 마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우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런가? 혹시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서요. 아니면 약간 시각적인 팅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스크가 꽤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사실 지우개질도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학교 졸업하고서는 뭐 지우개질을 할 일이 없으니까. 향수 거의 지금 찢어질 뻔했어요. 너무 열심히 지우개질 하는 바람에. 저 엄청 팔아파 보이죠? 맞아요, 엄청 팔아파요 지금. 거의 다 왔어, 주디야. 힘을 내렴. 거의 다 왔단다. 마지막 대망의 헤어밴드. 근데 뭔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간 컬러 칠하고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는 거는 다 끝났고 테두리 따는 것도 끝났으니까 가위질로 이제 오려주기만 하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든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 도구 만드는 거 같아요, 지금. 머리띠 완성. 뭐였더라? 화장솜.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가위 질이. 배고파요. 약간 치킨 먹고 싶은 그런 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치킨 시키면 오버하겠죠? 지금 몇 시간 뒤면 아침일 것 같은데. 치킨 먹고 싶다. 한국에 와서 살이 되게 쪘어요. 맛있는 거가 너무 쉽게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시켜 먹게 돼. 외국에서는 배달비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시켜먹기 힘든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에이 먹지 말자 이러고 말았는데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 살이 안 찔 수가 없어.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위질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상 찍는 거를 잠깐 멈추고 다 되면은 결과물을 찍어서 보여드릴까 봐요. 왜냐면 얘가 또 배터리가 오래 안 가서 중간에 또 꺼질까 봐 걱정되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가위질이 지금 내가 은근히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마저 찍고 다시 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요. 가위질까지 전부 다 끝났고 이렇게 다 오려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오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지금 새벽 5시예요. 시간 진짜 빨리 간다. 하나하나 소개해줄게요. 선크림. 선크림 뚜껑 있죠?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화장솜,
틴 토너. 파운데이션. 잘 안 보이죠? 파운데이션이랑 파운데이션 뚜껑. 로션. 퍼프. 브러쉬. 립밤. 그 다음에 섀도우. 향수랑 향수 뚜껑, 그 다음에 립스틱이랑 립스틱 뚜껑, 그 다음에 총알 립스틱과 총알 립스틱 뚜껑도 있고요. 아이라이너, 펜슬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블러쉬, 팔레트. 저보니까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뭔가 코팅 안 해도 괜찮겠는데? 일단 마스카라.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그 퍼프. 그 다음에 속눈썹 풀. 속눈썹 자르기 진짜 어려웠어요. 속눈썹,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 다음에 브러쉬, 마스카라 뚜껑까지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들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 화장품, 종이 그림 화장품, 메이크업 ASMR을 위한 준비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꽤나 오래 걸렸네요. 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나. 물론 중간에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1시간 반 빼면은 뭐 그래도 꽤 걸렸죠. 그쵸? 3시간 이상 걸렸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번만 사용하긴 조금 아까운 것 같고 두 번을 쓸 건데, 한 번은 흑백으로 가고 그리고 한 번은 컬러링을 해서 다른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